비전 랜드. 친구들 안녕. 여름 캠프의 첫 번째 활동. 아, 여러분이 이런 택배 받으셨어요? 여러분 받으셨어요? 아. 종이제. 페이퍼 하우스. 이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좋습니다. 이런 거는 버리나요? 안돼 안돼요. 저런 거 버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. 가장 먼저 6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? 저랑 우리 커트 언니가 들고 있는 이 두 가지. 와, 이게 바로 지붕입니다. 지붕. 지붕. 이게 지붕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저랑 윤주 선생이 갖고 있는 이게 옆면. 옆면.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앞면. 요거 동그라미가 있는 거. 여기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 게 뒷면. 앞에 큰 네모가 있는 게 앞면입니다. 자, 그리고 요 집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요런 연결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뜯어볼게요. 아, 어떤가요?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여러분 요거 뜯고 집이 완전 지저분해지겠어요. 바닥에 막 버리면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 아이들은 청소를 잘하니까요. 맞습니다. 자,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. 네.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옆면들 있죠, 옆면들. 네. 이 옆면들과 뒷면을 잇는 거예요. 아, 통을 잇자. 네, 통. 자, 여기 뒷면이에요. 뒷면. 자, 이게 위로. 동그라미가 위로 가게 해서. 아, 동그라미 위로. 위로 가게. 이런 식으로. 그렇죠, 그렇죠. 그 다음에 고리. 고리를 쏙 넣는 거예요. 고리를 해서 박해서 안으로 쏙. 이렇게. 요렇게 된 고리를 살짝 눌러서 쏙 넣고 다시 반대편을 꾹 누르면 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같이 협동으로 해야 돼요. 혼자는 활짝 들어요. 어려워.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꽂혀요. 띡 소리가 나요. 이 다음에 앞면을 이어붙이는 거예요. 앞면. 앞면이 이쪽이 있어요. 여기 앞면인가요? 네. 와, 내 집 마련 쉽다.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지 제 말 잘 이해했나요? 지금도 보일 수 있게 지금 잘 보이죠? 그 다음에 지붕끼리 먼저 조립을 하고 그 위에 얹으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자, 여기 지붕에 보면 위에 물결무늬 있죠? 이 부분을 위로 접어요. 바깥으로. 바깥으로. 맞아요. 맞죠? 맞아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연결해요. 지붕이 뾰족한 모양이네요. 네, 이렇게 연결을 지붕을 펴고 이 집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. 혹시 몸집이 좀 작은 친구들은 이 집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려운 친구들은 어른들과 함께
다 했어요. 우와, 다 했어. 지금 어떻게 우와. 이렇게 하면 찍어볼까요? 저처럼 등치가 있는 사람은 네, 좋아요. 괜찮아요. 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너무 안락해요. 네, 네, 네. 네. 우와, 우와, 우와. 와, 여기 앞에 카메라 유튜브를 여기서 찍어도 되고 자유롭게 막 쓰고 싶은 친구들 맡고 쓰면 됩니다. 그래요? 자 이제 이거 만들기까지는 전문사님들이랑 같이 했으면 자 만드는 것까지는 전문사님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뭘 할 거냐면 여기를 꾸밀 건데 색연필로 꾸며도 되고 사인펜으로 꾸며도 되고 물감으로 막 멋있게 해줄 것 같아요. 스티커 붙일 거예요. 스티커. 그런데 이게 집이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이걸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이따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좋다. 그래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왜 이걸 이렇게 꾸몄고 왜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한번 꾸며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. 나는 우리 나 여기다가 오렌지 그리고 싶어요. 왜요? 왜? 우리 명희전사님은 오렌지같이 상큼하니까요. 이렇게 하는 거죠? 이런 거예요. 네. 어때요? 저는요 여기다가 별 스티커를 많이 붙일 거예요. 왜요? 왜냐면요 우리 가족은 반짝반짝 빛나니까요. 이런 거예요. 자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신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되게 튼튼하다. 되게 좋다.